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저희 동네 포럼몰에 있는 트레이드조에 다녀왔습니다. 포럼몰은 작지만 정말 알찬 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드조와 오프라인 서점이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조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견과류 파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희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를 먼저 삽니다. 아몬드는 볶아져 있는 것도 있지만 로우 아몬드, 볶아지지 않은 아몬드를 사서요. 집에 와서 에어프라이어나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가격도 1불이나 훨씬 더 싸거든요. 그리 진저 캔디죠. 왠지 이걸 먹으면 입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고 왠지 쓸땐 이런 걸 안 먹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것이 요 살구 말린 거예요.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보통 큰 걸 뜯으면 잘 안 먹게 되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건 딱 하나 뜯어서 먹기 아주 좋아요. 세 개 붙은 가격이 1.49 아주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게 바나나 칩이죠. 저희 신랑도 좋아하지만 저희 토비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토비를 위해서 사는 바나나 말린 것이에요. 가격도 1.49 정말 착한 가격이죠. 오늘은 조금 스페셜하게 클램베리 말린 것도 샀습니다. 클램베리가 생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좋은 게 나오는 걸 찾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린 거를 사면 여러 가지로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조에 두부도 샀어요. 한인마트 두부가 사실은 제일 맛있긴 해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온 김에 두부도 199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트레이드조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정말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바로 정말 한국의 쿨피스 아세요? 이거는 제 세대만 알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쿨피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쿨피스와 정말 비슷한 맛을 내는 오렌지 피치 맹고 주스가 있어요. 이 주스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2불 79전. 와, 너무 싸지 않나요? 3,0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큰 한 통이. 근데 정말 쿨피스 그 맛, 옛날 그 맛하고 똑같아요. 오늘의 야채는 당근. 조금 스페셜하게 레인보우 당근을 샀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당근이 음식을 하는데 좀 즐거움을 주거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가끔 이런 당근을 사셔서 데코레이션도 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은 저희 토비가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토비를 위해서도 샀습니다. 그리고 브뤼셀 스프라우트 새끼 양배추죠. 요것도 에어프라이에 기름 살짝 뿌리고 소금 살짝 뿌려서 구워 드셔보세요. 그 맛이요 정말 좋아요. 저는 저희 손님들이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가끔 사이드 반찬 메뉴로 넣는데요. 정말 이렇게 에어프라이에 넣으면 간단하고도 정말 맛있는 한끼 반찬이 된답니다. 고기는 집에 많이 사는 게 있어요. 코스코에서 오늘은 스킵을 할 건데요. 그래도 이게 미련이 남아서 자꾸 보게 되네요. 오늘은 큰아들을 위한 살몬, 연어를 살려고 합니다. 큰아들이 연어,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왠지 회로 먹기엔 조금 찝찝해서 구워주려고 해요. 파운드에 9불99, 조금 비싸긴 하죠. 요거 한 조각이 만원꼴, 9불99, 10불 정도 하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고요. 6피트 거리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저는 비닐 장갑을 가져갔는데 장갑을 끼고 또 고르시는 분들은 없어서 왠지 조금 머쓱하고 그래서 장갑은 끼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소독제로 손을 닦고 딱 보기만 했다가 제 거는 한 번에 딱 잡아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이것저것 주물럭주물럭 절대 하지 않았고요. 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칸이에요. 저희 아들은 이렇게 매운 소세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스파이시 이탈리안 치킨 소세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스파이시 할로피뇨 고추가 들어간 치킨 소세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좀 촌스러운 입맛이에요. 그래서 이 옥수수 콘을 사다가 콘치즈나 또는 그냥 막 퍼먹어도 맛있거든요. 우리 큰아들도 좋아해서 콘 깡통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트레이드조가 작은 꿀들도 굉장히 싸고 아주 품질이 좋아요. 근데 꿀은 코스코에서 큰 거를 산 게 있어서 오늘은 스킵하고요. 설탕을 좀 사려고 합니다. 올게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요. 3불 49전. 그리고 저희 또 큰아들이 한 끼씩 매일 먹는 오트밀도 3.99 저렴하죠.
네, 오트밀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치즈는 가게에서 쓰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치즈는 오늘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예요. 과자 칩 중에서 뿌리 베지터블, 야채 뿌리들로 만든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야채 뿌리들로 만든 과자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띠아 칩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이거 정말 맛있고 좋아요. 옥수수. 그리고 저희 토비도 좋아해서 저랑 토비랑 몰래 나눠 먹는 스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별한 시즌에만 나오는 거라 꼭 사줘야 돼요. 스윗 포테이토 칩. 요 과자도 아주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깊은 달달한 맛? 네, 한번 사보시면 후회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저희 샴푸가 떨어져서 샴푸를 사야 되는데 향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염증을 잡아준다 그래서 샴푸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안 좋은 제품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DNA는 틀려서 동물 테스트가 별 의미가 없고 또 동물 학대 때문에 점점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물 테스트 하지 않은 그런 좋은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샴푸도 샀고요. 또 트레이드조에 칫솔이 굉장히 심플하고 왠지 환경을 보호할 것 같은 그런 칫솔들이에요. 그래서 칫솔도 샀고요. 예, 손 제가 너무 좋아해요. 립밤인데요. 249밖에 안 해요. 3개. 요 립밤도 249에 3개가 들어있는 가성비 짱 립밤입니다. 향도 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촉촉함은 굉장히 오래가는 249의 요 립밤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냉동칸의 군것질거리로 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마카롱인데요. 제가 마카롱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예쁘고 가격도 499 너무 저렴해요. 6가지 맛에 12개가 들어있는 게 499고요. 그리고 모찌 맛. 아, 요 모찌 맛도 요것도 맛있어요. 꽹꽹 얼어있는데요. 이걸 살짝 녹여서 떡처럼 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요 맹고맛 미니 맹고 모찌는요. 정말 그 안에 망고를 그냥 정말 씹는 느낌? 정말 맛있어요. 한번 미니 망고 모찌 꼭 드셔보세요. 네, 신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은 또 차라 티를 좀 사야 되는데요. 녹차를 살까 하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진저 생강하고 강황 허브로 만든 티예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제가 강황으로 계속 머리를 감잖아요. 혹시 이 티를 마시고 한 번 더 우려서 머리 감는 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진저 강황 허브티를 샀습니다. 향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요. 은은한 게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가격도 일단 싸고요. 냉동칸에서 구입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냉동칸에서 살만한 게 만두예요. 치킨 만두를 제가 트레이드조에 거는 사는데요. 가격도 299에 아주 저렴하고 크기도 사이즈도 먹기에 아주 좋아요. 군만두로 먹기도 좋고 라면에 넣어서 먹기에도 좋답니다. 트레이드조의 가장 히트 상품인 2019년 트레이드조의 가장 히트 상품인 오렌지 치킨이에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가격이 일단 499고요.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먹기에 좋고 이 소스가 굉장히 좀 맛이 강해요. 저희가 먹기에는 그래서 붓지 말고 따로 해서 찍어 먹으면 아주 좋은 네 그런 아삭아삭 바삭바삭한 오렌지 치킨입니다. 점점 카트가 차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와플 쿠키예요. 가격도 2.79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저는 3불이 안 넘는 과자들은 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자는 3불 이하로. 요 와플 쿠키도요. 달달하니 정말 와플 먹는 기분? 네, 메이플 시럽이 듬뿍 들어간 그런 와플을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꼭 한번 사보시고요. 이제 쇼핑은 끝났습니다. 계산대 앞으로 갔는데요. 제가 여지까지 다닌 마트 중에 가장 트레이드조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칸막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트를 카운터 앞에 갖다 놓고 뒤로 물러서서 보이시죠? 앞에 분 저 선 라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카운터가 알아서 물건을 타근해서 종이 포장지에 포장을 다 해놓으면 그때 다시 앞으로 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가장 최소화 카운터와 손님과의 관계를 가장 멀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트레이드조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쇼핑을 잔뜩 하고 와서요. 집에 와서 또 폭풍 먹었죠. 아몬드를 에어프라이에 구워서 저희 아들은 오트밀과 아몬드를 섞어서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먹고 있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요. 은근 맛있어요.
마카롱 색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여섯 가지 예쁜 색깔이 두 가지씩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요 미니 맹고 모찌. 아, 너무 귀여워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입에 쏙쏙쏙 반드시 녹여서 드셔야 맛있답니다. 녹았을 때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슉 같이 녹는 그 맛이란. 바닐라 모찌도요, 약간 호빵 같은 느낌이면서 아주 맛이 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네, 오늘 쇼핑 끝내고 맛있는 음식 해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트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